예, 21장입니다. Regularization for Linear Model입니다. Regularization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이전에 좀 다루었었죠? 다루긴 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예제 두 개는 제가 옮겨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옮겨뒀어요. 여기 있다가 동작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자체는 이 교재에서는 아쉽게도 본문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좀 데이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레귤레이션을 공부를 이해를 하시려면 폴리노미얼 레귤레이션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제에 나와 있으니까 특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폴리노미얼 레귤레이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복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슈프 데이터 사이언스죠. 여기 슈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만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입니다. 짤막해요. 5분 정도 길이니까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하시려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도 6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리고 스태캐스트에서 만들었습니다. 머신러닝 펀더멘털즈에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차이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바이어스는 모델이 너무 엉성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엉성해서 모델이 미완성인 관계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오차, 부적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 바이어스고. 그리고 모델이 너무 우리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에 너무 맞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제 테스트에서는 모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베리언스죠.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좋아요.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공부를 해야 될 것이 크로스 베리데이션 개념도 수업 시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태캐스트에서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캐스트의 이 영상을 통해서 클로스 베리데이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보고 두 번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세 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리치 리그레션 이 본문에서 우리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에요. 리치 리그레션이 무엇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차이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보시고 다음에 리치 리그레이션 이게 무엇인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앞으로 우리 머신러닝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아주 설명이 웹에서 이것보다도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영상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거니 MIT든 스탠퍼드 대학이든 어디 대학의 수업도 이것만큼 깔끔하게 설명을 잘하는 데 없어요. 노스캐롤라니아 대학의 유전자 연구소 정말 훌륭한 정말 탑으로 이 사람 조시 스타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 설명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파트 2가 있습니다. 파트 2는 라쏘 리그레션이라고 있어요. 라쏘 리그레션이 또 무엇인지 리치 리그레션과 라쏘 리그레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잠시 멈추고 지금 제가 보라고 했던 다섯 가지 있었죠. 첫 번째 폴리노미얼, 두 번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크로스 베리데이션, 리치 리그레션, 라쏘 리그레션 이렇게 다섯 개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잠시 멈추면서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자, 예제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제예요. 제가 위에서부터 볼게요. 요것은 다 이 뭐예요? 링크. 요 소스 코드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게시판에서 그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계정으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 해서 첫 번째 리치를 가져왔습니다. 리치 공부하고 오셨죠? 다음에 데이터셋 가져왔고 거기서 트레인 데이터 스프릿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 하고 민 스퀘어드 에러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었죠? RMSE 그죠? 민 스퀘어드 에러 RMSE 쓰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다음에 스퀘어 루트 가져오고 폴리노미얼 피처스
폴리노미얼 가져왔습니다. 폴리노미얼은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죠. 한 5분 분량입니다. 다 보고 오셨죠? 그래서 가져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데이터셋 로드 보스턴. 이번에 보스턴 가져왔어요. 보스턴은 집값입니다. 기억나시죠? 집값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경찰서가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필요해요. 이마트가 있는지 주변에, 경찰서가 있는지, 1학군인지, 뭐 2학군인지 등등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순서대로 보시면 XY 데이터 블로그, 폴리노미얼 피처를 통해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만들고, 그죠? 이 폴리노미얼 피처의 스피트 트랜스폼, 이게 뭐하는 것인지는 나중에 피트 트랜스폼만 따로 제가 한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제에 설명이 좀 나와있죠. 근데 너무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엑서, 그죠? 엑서를 불러서 폴리노미얼 피처를 해서 엑서 하이얼 오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스퀘어를 줬어요. 이게 뭐라는 건지 감이 오시나요? 이 두 줄을 통해서 1차원 데이터를 스퀘어를 넣어서 2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컨벡스, 둥그런 곡선을 만든 겁니다. 라인에서. 이해되시죠? 라인 형태의 그래프에서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 라인을 이렇게 컨벡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X higher order를 만들고, 이 X higher order를 이용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그래서 이렇게 땅땅땅땅 네 개로 나누고, 그죠? 실제 트레이닝은 리치로 시작을 합니다. 알파 값을 주고 있는데 알파에 대해서는 따로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치를 이용을 했고, 알파는 이거 보고 오셨죠 여러분들? 이 수업 리치, 요 리치 리그레션에서 여기서 우리가 감마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 감마가 여기 책에 여기 있는 알파입니다. 그럼 따로 설명할 필요 없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피트하고 프리딕트하고, 다음에 프리딕트 결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루트 미 스퀘어 에러가 3.4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RMSE. 네. 루트 미 스퀘어 에러는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코드를 보고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제도 보시죠. 이렇게 루트 미 스퀘어 에러로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루트 미 스퀘어 에러로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또 다른 데이터셋,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루트 미 스퀘어 에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정확성을 accuracy로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으로서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것인지 그게 달라진다는 점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의 집값을 결정하는 그런 모델,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델을 평가할 때는 accuracy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미 스퀘어 에러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저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모형, 우리가 만든 모형의 어떤 정확도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도를 표현할 수가 있고,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똑같습니다. 이전 똑같이 진행을 하죠. 똑같이 진행을 하고 XY 쭉쭉쭉쭉 해서 다른 점은 이렇게 프리딕션을 accuracy로 표현했다는 거. 스코어 accuracy죠. 스코어 accuracy고, 요거하고 위에 있는 요 밑 리니어 리그레이션 프리딕트에서 프리딕션 넣은 거. 자, 요것과 밑에는 이것의 차이점. 이번에 밑에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프리딕트예요. 그죠? 요 밑에 거는 로지스틱.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그 로지스틱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은 probability, 확률입니다. 확률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루트 미는 리니어에서 리니어 모델. 리니어 모델과 로지스틱 모델의 차이점. 이런 것들도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공부했던 것을 참조해서 천천히 코드 하나하나를 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